그 나무가 저기 감싸져 있어서. 여기 공원 너무 예뻐요. 이 근처는 집을 고려를 안 했는데 아, 여기 공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여기는 두 번째로 온 동네인데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오, 진짜 큰 호랑나비. 그곳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대가 있고 액정실이 있습니다. 키친도 너무 귀여워. 여긴 계단을 들어와서 계단 올라와서 여기가 첫 번째 방,가 두 번째 방이에요. 두 번째 방 먼저 들어가면 되어 있어요. 여기가 오늘 보는 집 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. 여긴 특이하게 이런 설치를 다 해놨네요. 여기가 화장실이고 바닥 타일이 좀 깨끗하네. 욕조도 이렇게 있고 얘가 마스터 베드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큰 회사들에서는 이런 데코레이션을 좀 잘 해놓는 것 같아요. 페인팅이나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얘가 더 오래된 집이거든요. 근데 집이 더 좋아 보여. 화장실도 괜찮네. 저기는 새가 사는 아파트인가 봐요. 엄청 새가 많아. 아, 여기는 집마다 사이에 저런 벽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. 이것도 신기하네. 되게 방 넓다. 근데 확실히 밑에 층이 시원해. 여기 다 페인트를 새로 한 것 같아요. 아, 어, 좋다. 밖에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. 여기는 백야드 뒤에 다른 집이 없어서 발코니가 잘 안 보일 것 같은 게 좋고 그리고 나무가 저렇게 감싸져 있어서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집은 바닥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이번에 새로 한 것 같기도 하고. 방 되게 넓다. 이게 마스터룸이 아닌데 되게 넓다. 아니 저기에 저 창문은 블라인드를 어떻게 여는 걸까요? 엄청 높은데? 그리고 여기가 여기도 이제 작은 방이고 방 사이즈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마스터 베드룸인데요. 방이 아까 그 방이랑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되게 작다. 이만큼
여기에 옷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짐이 있는 것 같아서 열지는 않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여기가 훨씬 넓어요. 여기 집도 되게 안에가 다 좋았어요. 페인팅이나 바닥이나 다 잘 되어 있고 가격도 괜찮고 로케이션도 괜찮고. 아, 여기 오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오늘 가는 마지막 집입니다. 안에는 되게 좋은데? 분위기가? 일단 밖에 차가 많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동네들에 비해서. 분위기는 지금까지 간 곳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. 경치가 너무 좋다. 밖에 이 집이 동네가 되게 좋거든요. 근데 지금 딱 느끼는 게 집에 빛이 안 들어와요. 북향인가? 근데 전체적으로 페인팅도 다 새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네, 뭐 보통 사이즈입니다. 아, 귀여워라. 아, 바닥이 좀 삐그덕삐그덕 하네요. 작은 방. 근데 다 여기 침대가 엄청 높아. 떨어지겠다. 얘는 어디? 짠. 방 귀엽다. 오, 경치는 좋네요. 숲세권이야. 저 뒷마당이 진짜 귀엽습니다. 이렇게 생겨가지고. 여기는 다른 집들의 1층에 비해서 많이 어두워요. 아, 이렇게 돼 있고 복도를 나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욕실은 없네요. 그리고 아, 되게 예쁘게 데코를 해놨다. 이게 지금 사시는 분의 집은 아닌 것 같은데. 마당이 너무 귀엽죠? 이래요. 여기 동네 진짜 너무 예뻐요. 여기 좀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집들이 보면은 진짜 다 벽돌로 돼 있어요. 보통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나무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앞뒤 옆 다 벽돌로 돼 있어요.